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족들과 같이 나눌 작품은 송인자 작가의 현대소설 시간여행입니다. 이 소설의 작가 송인자님은 2015년 월간문학의 단편소설 아버지는 나타나지 않았다를 발표하면서 문단에 등단한 작가입니다. 같은 해엔 한국문인협회로부터 제136회 소설부문 신인상을 받으며 작가로서의 길을 단단하게 다지게 되었는데요. 오늘 읽어드릴 소설 시간여행은 2019년에 발표한 단편소설로서 소설 속 화자인 혜린의 오래된 기억 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인물인 용호와 남편 간의 사건들을 회상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소설입니다. 작가는 소설 첫 단락에서 과거의 기억 저편 무수한 사건들 속에서 외양은 비록 감추어져 있더라도 어떤 동기가 있으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다는 말로 범상치 않은 인물 용호를 소개합니다. 과연 혜린에게 특별하게 기억된 인물 용호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와 얽힌 사건이 무엇이길래 혜린은 깊은 과거의 기억 속에서 그를 끄집어낼 수 있었을까요? 이유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가 있겠죠? 소설의 끝까지 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소설 속에서 용호란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그 인물 용호를 만나러 들어가 볼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간여행 송인자 우리 기억의 저편, 근원을 알 수 없는 무수한 사건들 속에는 그것의 외양은 비록 감추어져 있다 할지라도 어떤 동기가 있으면 떠오르는 인물이 존재한다. 용호가 그랬다. 혜린이 용호의 소식을 들은 건 몇 년 만에 들른 고향에서였다. 오랜만에 통화가 된 사촌 동서는 용호의 병문안을 가는 중이라고 했다. 용호가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다행히 누군가와 박치기를 한 건 아니고 혼자 전봇대를 박았다는 것이다. 대형 사고로 한동안은 전신을 까딱도 못했으나 이제는 말이라도 한다고 했다. 혜린은 곁에서 듣고 있던 남편에게 상황을 대충 설명했다. 남편은 용호? 한번 되묻더니 말없이 운전만 했다. 혜린도 덤덤했다. 그토록 큰 사고가 났다는데도 별다른 느낌이 없었다. 그녀가 알고 있는 그는 무수의 인간이니까. 구용호는 혜린이 시집가기 이전부터 혜린 남편의 호위병이었다. 혜린이 본 용호의 첫인상은 좋지 못했다. 아마도 쓸데없이 눈에 힘을 주고 다녀서 그랬을 것이다. 그는 거무튀튀한 피부에 날카롭게 생긴 눈과 다부진 체격을 지니고 있었다. 보통의 키에 목이 짧고 굵었으며 어깨와 가슴은 웬만한 사람의 1.2배 정도로 넓었다. 그건 그가 머리보다는 몸을 쓰고 사는 인간이라는 것을 단박에 알 수 있게 했다. 용호는 의무 교육 과정인 중학교를 겨우 마쳤다. 그마저도 출석 일수를 간신히 채워서 얻은 졸업장이었다. 그가 나고 자란 마을은 밤나무가 많고 야트막한 동산이 있는 바닷가였다. 그 고장은 집집마다 감, 대추, 앵두, 살구 등 유실수 몇 그루는 있었다. 마을은 막바지 새마을운동의 꽁무니에 따라붙어 개량된 동네였다. 마을 초입에는 기와집도 덜어 있었지만 완만한 곡선을 이루는 바닷가 집들은 대개 지붕이 나지막한 슬레이트 집들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농사와 바다 일을 병행했지만 생활이 여유 있는 집은 많지 않았다. 한때는 배를 타고 멀리 나가지 않아도 큰 고기를 잡을 수 있었고 넓은 갯벌에서 문어도 잡고 조개도 캤다. 그러다
인근 도시에 석유화학공단이 들어서자 물과 공기가 오염되고 어족은 줄어들어 마을에 배를 가진 사람도 어부도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대신 일자리는 크게 늘어 많은 젊은이들이 공단으로 빠져나갔다. 마을은 이제 한낮이면 여자와 아이들만 보이는 한적한 동네가 되고 말았다. 용호는 나무를 잘 탔다. 다른 집에서는 작대기로 휘둘러 깨진 감을 먹을 때 용호네는 용호가 다람쥐처럼 나무를 기어올라 야무지게 과일들을 따내렸다. 야생 토끼도 잘 잡았고 새총으로 갈매기를 떨어뜨린 적도 있었다. 용호는 싸움도 잘했다. 약간의 의리도 있어서 비리비리한 친구가 센 놈한테 맞는 꼴을 못 봤다. 그래서 드센 놈에겐 눈엣가시였고 약한 친구들에겐 영웅과 같은 존재였다. 짓궂은 면도 많아 고무줄 놀이하는 여학생들의 고무줄도 잘 끊었고 호기심에 치마를 들추기도 했다. 그는 의협심과 치사함을 동시에 지닌 그런 인물로 자랐다. 용호에게는 홀어머니가 계셨다. 그의 어머니는 체구가 커서 후덕해 보였으며 말솜씨도 좋았다. 동네 여자들 사이에서는 리더였고 교회의 권사로서 방언의 은사까지 받은 인물이었다. 그녀에게는 용호 손 위로 예쁘장한 딸이 한 명 더 있었다. 용호 누나는 용호와 달리 공부도 잘했고 자존심도 높았다. 누나는 홀어머니의 자랑거리였다. 늘씬하고 예쁘게 자란 용호 누나는 배를 건조하는 청년과 결혼해 친정 곁에 살았다. 그녀가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 청년과 결혼한 사연은 알 수 없다. 더러는 혼전에 사고를 쳤기 때문이라고 했고 더러는 남자가 순하니까 평생 부려먹을 속셈으로 결혼한 것이라고 했다. 어쨌든 그녀의 세련미는 남편이나 쇠락해가는 해변의 풍경과는 어울리지 않았다. 혜린이 용호를 처음 만난 날, 용호는 몸에 착 달라붙은 검정 티셔츠와 바지를 입고 있었다. 그는 이후에도 계절을 가리지 않고 검정색 옷만을 고집했다. 홀딱 벗고 다녀도 시원찮을 한여름에는 소매가 긴 옷을 입었다. 사람들은 그게 팔에 있는 문신 때문이라고도 했고 담뱃불로 지진 흉터 때문이라고도 했다. 어쩌면 그 두 가지가 모두 해당되는지 모를 일이었다. 그는 좌측 손가락 중지 끝 한마디가 없었다. 누군가와 싸운 후에 제 성질을 못 이겨 직접 도끼로 찍었다는 소문이 있었다. 평소의 행동도 거칠었기에 그 손가락을 본 사람은 누구나 섬뜩함을 느꼈다. 용호는 혜린 남편의 보디가드였다. 딱히 직책을 부여받은 것은 아니었지만 본인이나 주변인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다. 혜린 남편은 시도 때도 없이 그를 불렀고 그는 낮이고 밤이고 가리지 않고 달려왔다. 아니, 달려온 게 아니라 차를 타고 왔다. 그가 모는 차는 혜린네 트럭이었으므로 남편은 별로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었다. 혜린의 남편 나기준은 자수성가한 부친 덕분에 어려서부터 귀한 대접을 받고 자랐다. 그는 착실했고 공부도 잘했다. 대학은 부모의 뜻을 받들어 K대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그의 목표는 사법고시에 패스해 검사가 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대학 재학 중 내내 도서관과 산속 암자, 고시촌에서 살았다. 그러나 운이 없었던지 실력이 부족했던지 매번 1차만 합격하고 2차는 고배를 마셨다. 그마저도 삼수를 마지막으로 고시를 접었다. 그에게 있어서 사법고시는 밥줄이 아니라 부모님, 특히 부친의 명예를 드높이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부친이 돌아가시자 아주 쉽게 포기해버렸다. 그러니 웬만큼은 법률적 지식이 있을 법도 하건만 현실은 그렇지도 않았다. 용호는 자신에게 뭔가 문제가 생기면 만사를 제치고 기준에게로 달려왔다. 그렇게 달려온 그가 어떠한 해답을 듣느냐 하면 아니었다. 기준은 매번 용호를 호되게 나무라기만 했다. 그건 아주 흔한 풍경이었다.
용호는 늘 사고를 치는 사고뭉치였으니까. 뭐? 왜 일을 이따위로 해놨어? 기준은 인상을 쓰며 짜증스럽게 말했다. 그러면 용호는 덩치와 어울리지 않게 두 손을 공손히 모은 채 가만히 듣고 있었다. 간간이 더듬거리며 조그맣게 변명을 해보지만 그럴 때마다 기준은 여지없이 일갈할 뿐이었다. 그는 용호가 뱉는 말, 그 자체에서 또다시 문제점을 찾아냈기 때문에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했다. 해리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불편한 마음으로 그들 앞에 차를 나르고 술상을 차렸다. 왜 저렇게 나무라기만 할까? 혼나지 않을 만큼 안다면 뭐하러 찾아오겠는가?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처신하는 게 옳고 현명한 것인지 그 방법을 가르쳐주면 될 일 아닌가? 해리는 남편이 일부러 사건 처리를 해주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해줄 수 없는 것인지조차 알 수 없었다. 그들의 관계가 그저 답답해 보였고 딱했다. 눈치가 0.7단인 해리는 결혼 후 수년이 지난 후에야 그 이유를 알았다. 남편은 마음에 여유가 없었다. 사람이 타인의 말을 수용하려면 가슴에 그만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 한데 기준은 타인에 대한 이해심도 자신을 객관화할 수 있는 능력도 부족했다. 그는 평소 주변인이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참을 수 없어 했다. 그러나 본인은 물론이고 주변의 그 누구도 그의 성격적 결함을 알아채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는 약자에게만 그러한 모습을 드러냈고 권위 있는 자 앞에서는 유순하고 착했으며 자신을 방어하고 위장하는데도 능숙했기 때문이다. 또한 그의 배경인 막강한 경제력은 그의 성격적 약점을 덮는데도 유효하게 작용했다. 용호가 해린 집에서 함께 기거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자주 눈앞에 보였고 이따금 집안 구석구석을 손봐주기도 했다. 용호의 장기는 무엇보다 기준의 주변에서 귀찮게 구는 사람들을 정리하는 일이었다. 기준은 회사 두 개를 동시에 경영하고 있었기에 주변이 항상 복잡했다. 기준은 자신이 세운 회사 말고도 집에서 1시간가량 떨어진 곳에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100헥타르의 양식장이 있었다. 용호는 그곳도 드나들며 관리인들을 관리했다. 취중애들은 그들의 속마음도 기준에게 보고했고 또 양식장의 고막이나 키조개를 몰래 캐다 들킨 사람들을 잡아다 패기도 했다. 그에게 맞은 사람이 많지는 않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용호를 보면 자진해서 꼬리를 내렸기 때문이다. 그는 강호 무림의 고수처럼 존재 자체만으로도 무질서에 질서를 부여하는 그런 인물이었다. 해린이 용호의 눈부신 활약을 처음 목격한 사건은 이랬다. 기준은 변화를 끔찍이 싫어했다. 그런 성격 탓에 대학생활 4년 내내 한 하숙집에서만 기숙했고 주인 내외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 그 자신이 착했기에 주인이 안방키를 맡길 만큼 신임도 받았지만 무엇보다 부자 부모를 둔 덕분이었다. 하숙집에서는 하숙비 이외에도 기준 부모로부터 수시로 바다 특산물을 선물 받았다. 그러니 그가 얼마나 귀한 대접을 받았을지는 보지 않아도 훤한 일이었다. 기준이 대학을 졸업하고 고향에 내려온 지 10여 년 지난 후였다. 결혼해서 자녀를 둔 가장이 되었고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을 때였다. 어느 봄날 오후 뜬금없이 하숙집 아저씨가 찾아왔다. 그는 심심해서 바람이나 쐬러 왔노라며 제법 격식을 차렸다. 어른 키만한 커다란 판다곰과 기타 자잘한 봉제 인형이 가득 든 자루 두 개를 들고 와서 기준 어머니께 정중히 인사드렸다. 아이들은 많은 인형을 선물 받고서 좋아했다. 기준도 오랫동안 정이 들었던 터라 극진히 대접했다. 주변의 유적지도 구경시켜주고 외식도 자주 했다. 며칠 지나면 떠나려니 했던 그는 10여 일이 지나도 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식구들이 눈치 줄 정도가 되자 그때서야 속내를 털어놓았다. 기준이 떠난 후
사업을 시작했다가 쫄딱 망해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자신도 오갈 데가 없어서 왔다는 것이었다. 인형 두 자루도 아내가 일하는 봉제 공장에서 얻어온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하숙 시절에 들었던 양식장을 생각하고 왔었던지 은근히 양식장 관리 문제를 끄집어냈다. 그 즈음 기준의 양식장에는 관리인이 둘이나 있었다. 고막과 세조개 등 채취 작업을 할 때면 동네 주민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손이 더 필요치도 않았다. 그러나 마음 약한 기준은 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양식장 숙소로 데려갔다. 관리인들에게는 곧 떠나실 테니 그동안 허드렛일이나 하며 지내시게 하라고 당부했다. 하숙집 주인은 게으르기 짝이 없었다. 매일 해가 중천에 뜨도록 잤으며 일어나면 부스스한 꼴로 동네 방네 돌아다니며 외상을 그었다. 그가 먹은 술과 밥값은 기준이 오면 모두 갚아주게 돼 있다고 큰 소리를 쳤다. 술 먹고 시비가 붙어 얻어맞았다는 소문도 파다하게 퍼졌다. 그 지경이 되자 그곳에서 행색개나 하는 기준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되었다. 관리인들이 그의 비행을 몇 차례나 고해 바쳤다. 기준도 그때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를 떼어내려 했으나 그는 찰거머리처럼 떠날 줄을 몰랐다. 간다 간다가 3년이라더니 그가 꼭 그랬다. 그 골치 아픈 임무를 용호가 깨끗이 정리했다.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알 수 없었다. 하숙집 주인은 어느 날 한마디 말도 없이 조용히 그곳을 떠났다. 혜린이 용호를 안 지 몇 해가 지나 제법 친숙해질 무렵이었다. 용호의 착 달라붙은 검은 티셔츠에는 늘 왕자가 선명했다. 혜린은 그걸 볼 때마다 툭 쳐보고 싶었다. 결혼한 지 수년이 지났고 애까지 있는 상태였지만 혜린은 남자의 심리를 잘 몰랐다. 대부분의 쾌활한 여성들이 그렇듯 혜린도 경솔한 구석이 많았다. 88 올림픽 기간이라 전 국민이 흥분 상태였다. 1층 현관에서 여러 사람이 왁자하게 떠들던 어느 날이었다. 혜린은 즐거웠고 왠지 객기를 부리고 싶었다. 들뜬 기분에 별 생각 없이 바로 앞에 선 용호의 배를 툭 쳤다. 완전 바위였다. 혜린은 예상보다 딱딱한 느낌에 놀라서 소리쳤다. 와, 삼촌은 배가 진짜 단단하네. 용호는 방어하는 듯한 동작으로 번개같이 혜린의 팔목을 잡았다 놓았다. 눈 깜짝할 만큼 빠른 동작이었지만 혜린은 순간 스치는 그의 야릇한 표정을 보았다. 기분이 언짢았고 금방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다. 혜린의 예감은 적중했다. 며칠 뒤 푹푹 찌는 한여름이었다. 남편은 출근했고 아이들도 유치원을 가고 집에는 혜린 혼자였다. 현관에 인기척이 있어 나가보니 용호가 서 있었다. 순간 며칠 전 생각으로 불쾌감과 두려움이 밀려왔다. 삼촌 웬일이세요? 혜린은 애써 두려운 감정을 숨기고 말했다. 용호는 바닥만 내려다보며 대답이 없었다. 무슨 일 있어요? 들어오세요. 혜린은 수만 가지의 생각에 스쳤지만 정중히 말했다. 겉으로는 침착하게 굴었지만 가슴은 심하게 요동쳤다. 실내에는 에어컨이 켜져 있었고 햇빛 쨍쨍한 창문에는 냉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커튼을 내려놓고 있었다. 커튼으로 인해 실내는 어두웠다. 혜린은 그게 몹시 거슬렸다. 문득 용호가 자신을 기다리며 커튼을 쳐두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커튼을 내려놓은 게 후회스러웠지만 갑자기 그걸 거둘 수도 없었다. 용호는 저벅거리고 들어와 소파를 두고서 바닥의 카펫 위에 앉았다. 그는 비장한 각오를 하고 온 사람처럼 보였다. 양반다리를 하고서 팔을 벌려 무릎을 짚고 고개를 숙였다. 뭐라고 웅얼댔으나 잘 알아들을 수는 없었다. 특별한 용무가 없는 건 분명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해리는 용호에게서 차마 하늘 같은 형님을 배신할 수는 없지만 정 형수님이 저를 원하신다면 응해드리겠다 그런 느낌을 받았다. 그건 여자로서의 직감이었다. 내성적인 남자는 정상적인 부부관계조차도 매번 거절당할까봐 아내의 눈치를 살피지만 거친 사내들은 자신은 언제든지 상대를 만족시켜줄 수 있다는 자만심에 빠져있는 것이다. 해리는 두려움과 모욕감을 함께 느꼈다. 그러나 그 순간은 그가 시한폭탄처럼 여겨져 그의 생각을 눈치채지 못한 듯 행동했다. 애는 잘 크죠? 지난번 집수리 한다더니 잘 끝났어요? 잠시도 그의 생각이 딴 곳으로 새지 않게끔 계속 질문을 던졌다. 시간이 더디 흘렀다. 5분이 5년 같았다. 용호는 혜린에게서 별다른 기미를 느끼지 못하자 땀을 흘리고 있던 냉커피를 훌러덩 마시고 별스럽지도 않은 몇 마디를 뱉은 후 정중히 인사하고 나갔다. 들어올 때보다는 한결 홀가분한 뒷모습으로. 해리는 그 후 절대로 외간 남자의 배를 치는 바보 같은 행동은 하지 않게 되었다. 용호는 자잘한 사고가 자자 늘 기준에게 신세를 졌다. 그는 평소에는 말짱하다가 술만 들어가면 개가 되었다. 가족과 그걸 아는 주변인들이 술을 못 마시게 말리지만 소용없었다. 그는 술 먹고 옷을 잃어버리고 술 먹고 거리에서 오줌을 누고 술 먹고 싸움질을 했다. 그의 주먹은 무쇠였다. 한 대만 맞아도 상대는 고막이 터지거나 갈빗대가 나가서 입원했다. 용호에게 맞아서 입원한 상대는 한둘이 아니었다. 그럴 때마다 기준은 그를 도왔다. 유치장에 들어가 있을 때면 가족의 생계비를 댔고 변호사를 선임하고 적지 않은 보석금을 내고 석방시켜 주었다. 그러니 용호가 기준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어느 해 초가을이었다. 용호의 누나 집에 큰 사고가 터졌다. 그의 매형이 건조한 배를 바닷가 방파제 난간에 걸쳐놓고 진수식을 위한 마지막 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마무리를 하고 난 후 마을 사람들과 함께 천천히 배를 내리던 순간이었다. 갑자기 배가 한쪽으로 기울어졌다가 그만 꽈당 하고 바닥으로 처박혀버렸다. 배와 함께 용호의 매형도 바닥으로 추락했다. 그의 한쪽 팔이 배 밑에 깔려버렸다. 그냥 맨바닥이었더라면 바로 즉사했겠지만 떨어진 곳은 물컹한 개펄이었다. 배는 10톤으로 무게가 어마어마했다. 사고자는 전신을 찌르는 극심한 통증으로 한동안 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곧이어 짐승과 같은 울부짖음이 터졌다. 놀란 가족과 마을 사람들이 달려들어 팔을 잡아당기고 배를 들어보려고 애썼지만 소용없었다. 장정들이 배에 밧줄을 묶어 위에서 당기고 사고자 주변에 개펄을 파내기도 했지만 배는 요지부동이었다. 펄을 파내자 오히려 배와 함께 그의 몸도 물컹한 펄 속으로 빨려 들어가기만 했다. 용호도 그 자리에 있었다. 그는 누구보다도 매형을 구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평소 힘이 장사라고 소문난 용호였지만 소용없었다. 사건이 일어난 시각은 다행히 썰물 때였다. 사람들이 허둥지둥 야단법석을 하는 동안 시간이 흘렀고 밀물 때가 되었다. 바닷물이 서서히 밀려들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제야 이게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용호는 순간 기준의 공장 지게차를 생각했다. 기준은 건설회사와 엔지니어링 회사를 함께 경영하고 있었기에 소형 크레인과 지게차가 있었다. 행님, 행님, 우리 자형이 바다에 떨어졌어요. 행님, 얼른 공장 지게차 좀 보내주십시오. 용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그게 뭔 소리야? 어? 뭐라고? 알았다. 바로 갈게. 기준은 상대의 대답도 듣지 않고 수화기를 내던지고 뛰쳐나갔다. 그날은 일요일이었다.
공장에서 지게차를 능숙히 몰던 기사는 부산의 자택에 가고 없었다. 기준은 공장으로 차를 몰았다. 그리고 지게차를 직접 운전했다. 지게차는 마음과 달리 속도가 나지 않았다. 최고 속력이 시속 30km였다. 덜덜덜, 덜컹덜컹, 덜덜덜덜. 공장에서 사고지까지가 먼 거리는 아니었다. 그래도 지게차가 큰 도로로 빠져나오는 데까지만도 꽤 시간이 걸렸다. 다시 도로를 달려 바닷가 마을로 진입했다. 하늘은 비라도 뿌릴 듯 흐렸다. 바닷물은 곳곳에 움푹움푹 패인 곳들을 먼저 채우며 서서히 스며들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눈에 띄게 불어났다. 멀리 희뿌연 거품과 해초와 자잘한 잡고기들도 울컥거리며 밀려왔다. 물은 삽시간에 서 있는 사람의 발밑까지 다가왔다. 이제는 팔이 문제가 아니었다. 목숨이 위태로웠다. 초가을이었지만 밀물과 함께 오싹한 찬바람이 밀려왔다. 엎치락 뒤치락 하느라 펄과 땀에 젖은 사람들은 살인적인 냉기를 느꼈다. 어둑해진 바다는 음산했다. 이제 사고자의 목까지 물이 차올랐다. 그의 아내와 가족들은 번갈아가며 머리를 받들고서 절규했다. 사고 현장에서는 집에 있는 혜린에게 전화가 빗발쳤다. 언니, 지금 애 아빠가 죽어가요. 언니, 제발 오빠 좀 빨리 오라고 해줘요. 용호 누나의 쉰 소리가 다급하게 외쳤다. 아이고, 어떻게... 오빠가 가고 있다고 했어요. 좀만 기다려봐요. 혜린도 안타까움에 목소리가 높아졌다. 집에서 전화를 받던 혜린은 안절부절 못했다. 사고자가 물속에 잠겨버리는 모습과 가족이 울부짖는 모습이 연상되어 가슴이 조여왔다. 남편은 처음 몇 차례는 가고 있다는 전화를 받더니 나중에는 아예 받지도 않았다. 그 시절의 핸드폰은 아날로그 방식으로 집에서 쓰는 수화기보다도 커서 다루기가 불편했다. 그나마 그런 것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드물 때라 기준이 자랑스레 갖고 다녔지만 산으로 둘러싸인 시골에서는 안 터질 때가 더 많았다. 그러니 안 받는 것인지 못 받는 것인지조차 알 수 없었다. 지게차가 마을로 들어섰다. 기준은 고교 때부터 면허증 없이도 운전했던 사람이라 누구보다 차를 다루는 데는 능숙했다. 하지만 지게차의 더딘 속도에는 속수무책이었다. 게다가 골목길은 좁고 구불구불했다. 해안 쪽으로 들어서자 한쪽은 밭이요, 반대쪽은 1m 아래 논이었다. 날은 점점 흐려져 간간이 비를 뿌렸다. 바다가 가까워지자 길은 더 좁아졌고 바다로 면한 쪽은 잔디에 자갈까지 섞여 있어 걸핏하면 바퀴가 빠지려 했다. 현장이 가까워지자 기준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경적을 울리며 달렸다. 그 소리에 놀란 개들이 이 집 저 집에서 시끄럽게 짖어댔다. 사고자의 얼굴은 치 받들고 있어도 곧 물에 잠길 지경이 됐다. 지게차가 도착하자 사람들이 함성을 질렀다. 기준은 신속하게 움직였다. 지게차의 힘은 대단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 잡아 끌어도 들어 올릴 수 없던 배를 당겨 사고자를 구해냈다. 구출된 환자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이튿날의 바다는 고요했다. 눈부신 태양 아래 물별이 반짝였고 하얀 갈매기가 소리 없이 날았다. 바다는 어제의 소란스러움을 수면 아래 깊숙이 가라앉혀버렸다. 용호의 매형은 목숨은 건졌지만 팔 하나를 잃고 말았다. 몇 개월 후 퇴원했지만 이제 그가 바닷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그는 인근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들어갔다. 기준의 건설회사에서 현대아파트의 설비를 맡게 되었다. 전무가 현대종합건설로부터 설비공사를 따낸 것이다. 기준은 현금 1억 원을 주고서 단종건설 설비 면허증을 샀을 뿐 건설 설비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다. 전공도 아니었고 현장도 뛰어본 적 없었다. 그래서 작업반장에게 공사의 모든 걸 위임해두고 있었다.
어느 날이었다. 아파트 공사장에서 기준 내 회사 소속 일용직 한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터졌다. 사고 소식을 접한 기준은 현장은 둘러보지 않은 채 하얗게 질려서 집으로 달려왔다. 혜린에게 어서 빨리 도피할 옷가지를 챙기라고 독촉했다. 주변에서 그런 사고가 생기면 사장은 영락없이 구속되는 것이니 일단 피해 있다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나타나서 그때 해결하면 된다고 했다는 것이다. 허둥지둥 집을 나섰던 기준은 하루 만에 되돌아왔다. 곧바로 경찰이나 검찰의 호출도 없었고 생각과는 달리 TV는커녕 지방신문에조차 기사 한 줄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상이 아무 일 없다는 듯 조용하자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그렇게 도망쳐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그러나 매일 매 시간이 바늘방석이었다. 기준은 평생 어디서건 규정을 어겨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있다면 고작 예비군 소집 명령을 몇 번 어긴 정도였다. 예비군 훈련은 딱 한 번 본인이 참석했고 그 후에는 매번 대타를 내보냈다. 거기에 용호도 두어 번 참석했다.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는 돈 있는 사람은 의례 그런 식으로 처리했었기에 별 가책을 받지는 않았다. 사망자는 실내에서 2m도 되지 않는 사다리에 올라서 창틀에 페인트를 칠하다가 떨어져서 죽었다. 기준이 보고받은 것은 그게 전부였다. 사람이 2m도 되지 않는 사다리에서 떨어져 죽을 수도 있는 것인가? 그것도 실내에서. 뭔가 석연찮은 구석이 있었지만 딱히 확인해 볼 방법이 없었다. 기준은 보고만 받았을 뿐 이후에도 사건 현장에 나가 직접 확인해 볼 생각은 하지 못했다. 경찰도 무서웠고 무엇보다도 유가족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알 수 없어서였다. 모든 게 골치 아팠다. 보상을 어떻게 해줘야 할지도 난감했다. 산재보험에 들어있다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터였다. 기준은 두려움 속에 선잠을 자며 며칠을 보냈다. 그때 구용호가 나서서 누구도 하지 못할 크나큰 공을 세웠다. 용호는 정식 회사원은 아니었지만 기준과 함께 아파트 공사장을 몇 차례 둘러봤었기에 그곳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모든 단서는 사건 주변에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 며칠 동안 아파트 주변을 기웃거렸다. 한낮의 아파트 공사장은 요란했다. 사람이 죽어나가도 공사판은 여전히 바삐 돌아가고 있었다. 한쪽 벽에는 갖가지 쓰레기가 그득 담긴 덤프트럭이 서 있고 곳곳에 미처 씻지 못한 건축물 쓰레기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작은 레미콘도 한 대 서 있었다. 바닥에는 노란 케이블선이 이리저리 어지러웠다. 그 사이로 인부들이 지게차를 이용해 조경에 사용할 바위와 나무를 실어 나르고 있었다. 일부는 벚나무와 향나무 등을 차에서 내려 구덩이에 넣어 다지고 있었다. 정문 입구에도 크고 작은 바위가 그득히 쌓여 있었다. 사고 때문인지 아파트 공사장은 일반인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어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다. 둘째 날은 허름한 작업복을 입고 나가서 공사장 주변을 맴돌며 기회를 엿봤다. 다행히 점심시간이 되자 인부들이 드나들었다. 그도 인부들 속에 묻혀 공사판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외부인이란 걸 알아챌까봐 아무에게나 쉽게 접근하지 못했다. 일손이 부족한 쪽을 찾아다니며 적당히 잡일을 도왔다. 다음 날도 또 그들처럼 움직이자 몇 사람과는 눈인사를 나눌 정도가 되었다. 그리고 3일째 되던 날 드디어 단서가 될 만한 소리를 들었다. 현장에서 일하던 늑수구레한 여자들의 대화를 엿듣게 된 것이다. 하필 바람 불 때 그것을 밀었을까이. 맨날 그렇게 해도 괜찮던 것이 하필이면. 그날 바람이 쎄도 보통 쎘소. 아이고, 그 마누라만 불쌍하지 뭐. 찌찌. 그니까 말이여. 아, 그 사람이 죽을 팔짱 갚지 뭐. 그나저나 소장은 왜 안 나타났까이? 자기가 책임지고
회사에서 돈이라도 많이 받아내야지. 그 마누라랑 자석 새끼들은 어쩌라고. 딱히 사고자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용호는 본능적으로 그들의 대화가 사고와 무관치 않음을 알아챘다. 그는 일행과 헤어져 집으로 돌아가는 한 여자를 붙들었다. 그리고 대강 들었던 소리로 위협과 회유를 거듭했다. 아줌마, 알고도 입다듬면 뭔 죄에 걸린 줄이나 아요? 말 안 해주면 나 아줌마 집 안방까지 따라갈라요. 금께 얼렁 말하시오. 에? 용호는 험악한 표정으로 다그쳤다. 아따, 나는 몰라요. 왜 나만 갖고 이런다요? 딴 사람들도 있는디. 여자는 주눅이 들어 우물거리며 말했다. 마음 약한 여자는 눈앞에 험상궂은 사내가 무서워 현장 소장의 입단속을 무시하고 술술 불고 말았다. 용호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기준이 마련해준 손바닥보다 작은 녹음기를 품고 다녔다. 여자와 대화하며 주머니 속 녹음기의 버튼을 눌렀다. 후에 마음이 변해서 딴소리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다. 사망사고 처리에는 조작이 있었다. 용호는 여자에게 경찰서에서의 증언도 부탁했다. 물론 상당한 보상을 약속한 뒤였다. 책임이 현장 소장 쪽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기준도 용호도 자신감이 생겼다. 용호는 다음날 또 다른 증거를 수집하러 집을 나섰다. 모두가 잠든 늦은 시간에 시체가 안치되어 있다는 병원 영안실을 찾았다. 꼭 확인할 게 있다면서 수유에게 몇만 원을 쥐어주고 냉동고 속 시신을 봤다. 시체는 끔찍했다. 붉은색 점퍼를 입고 있는 남자는 돌덩이처럼 굳어 있었다. 하얗게 얼어있는 시체를 힘겹게 뒤집었다. 그의 등에는 아줌마들의 대화를 입증하듯 날카로운 것에 찍힌 자국이 선명했다. 등뼈가 보일 정도로 깊게 파인 상처 주위로 핏자국이 검게 굳어 있었다. 행님, 현장 소장 그 새끼가 사람들 입단속을 시켰답니다. 그 씨발놈을 잡으면 죽에 뿌려야겠습니다. 용호는 의기양양해서 말했다. 야, 내가 네 덕분에 살았다. 네가 은인이다. 어떻게 그걸 알아냈냐? 정말 고맙다, 고마워. 사건의 전모를 전해들은 기준은 체면불구하고 용호의 손을 덥석 잡고 흔들었다. 용호 부탁으로 녹음기와 카메라를 챙겨주긴 했지만 사실 긴가민가 했던 것이다. 그런데 사건의 실체가 밝혀졌다. 드디어 억울한 입장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날부터 기준이 나서서 일을 처리했다. 경찰과 동행해 여자들을 만나 추가적인 상황도 확인했다. 증거물들도 입수했다. 녹음 테이프는 경찰 조사 시 상대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확실한 물증이 되었다. 그러나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 현장 소장이 자취를 감춰버려서 일이 진전되지 않았다. 경찰에서는 인력이 부족하다며 현장 소장을 잡는 데 적극적이지 않았다. 그러자 이번에도 용호가 나섰다. 용호는 현장 소장의 집 근처에서 밤낮으로 잠복해 기다렸다. 그리고 딱 일주일 후 옷을 갈아입으러 들른 현장 소장을 대문 앞에서 붙잡았다. 처음에는 그런 일은 없었고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며 발뺌하던 현장 소장은 진술자들의 목소리를 들려주자 맥이 빠지는지 모든 것을 인정했다. 용호의 주도한 용호는 그때도 대화를 녹음했다. 사건의 전말은 이랬다. 인부들이 아파트 창틀에 페인트를 칠하던 날은 바람이 심하게 불던 날이었다. 옥상에서 작업을 끝낸 인부들이 철 발판을 바닥으로 내려야 했다. 정석대로라면 아파트 외관을 오르내리는 철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평소 하던 대로 손쉽게 건물 옥상에서 아래로 철판을 밀었다. 철제 발판은 무게가 상당했기에 밀면 곧바로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런데 그날은 하필 그 순간 세찬 회오리 바람이 몰아친 것이다. 흙먼지와 함께 바닥을 뒹굴던 나무 조각과 온갖 쓰레기들도 요동을 치며 날아올랐다.
거센 바람에 휩쓸린 발판도 바로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기우뚱거리며 활강하듯 맞은편 건물 앞까지 날아갔다. 그리고 창틀에 매달려 작업 중이던 사내의 등을 심하게 강타했다. 발판은 자체의 무게에다 바람의 힘까지 더해져 가히 살인적 무기가 된 것이다. 허리를 내리찍힌 순간 남자는 억 소리만 지르고 사다리에서 굴러떨어져 그대로 사망해버렸다. 곁에서 일하던 여자들의 외마디 소리에 웅성웅성 사람들이 모여들어 그 처참한 광경을 보았다. 누군가 119 구급차를 불렀다. 구급차가 오는 동안 동료들은 그를 끌어안고서 손을 써봤지만 소용없었다. 그들은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 사고자가 이미 숨이 끊어졌다는 걸 알았다. 당시 건물 안팎에서 잡일하던 많은 목격자가 있었지만 현장 소장의 위협적인 입단속으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게 된 일이었다. 사고를 조작했던 현장 소장은 바로 직위 해제되었고 발판을 밀었던 인부는 과실치사로 옥살이를 했다. 유가족은 산재보험금과 회사로부터도 보상금을 받았다. 용호는 그간의 모든 것을 갚을 만큼 큰 공을 세웠다. 기준은 용호에게 크게 고마워했다. 그런데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이후 기준은 더 이상 용호를 찾지 않게 되었다. 이제 기준에게 용호는 부담스러운 존재가 된 것이다. 그건 기준이 항시 본인만이 베푸는 입장이길 원했기 때문이다. 계획성 없고 마음도 여린 기준은 회사를 운영하며 대충 지시하고 대충 보고받았다. 그렇게 10여 년이 흐르자 선친의 많은 재산이 거덜나버렸다. 기준은 가족을 데리고 대도시로 나갔다. 그리고 보통 사람이 20, 30대에 겪던 일을 50, 60대야 겪으며 세상을 배웠다. 그리고 많은 시행착오 끝에 중년에야 생활인으로 거듭났다. 그 사이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기준과 혜리는 용호가 입원해 있다는 병실 문을 밀고 들어섰다. 병실은 소독약과 알 수 없는 냄새로 가득했고 후덥지근했다. 6인실 맨 안쪽 침대에 누워있던 용호는 기준을 얼른 알아보지 못했다. 한참 후에야 알아보고서 일어서려는 듯 허리를 움찔했으나 통증 때문인지 인상을 쓴 채 눈을 질끈 감았다 떴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도 나이든 티가 역력했다. 튀어나와 번들거리던 검은 이마에도 굵은 주름이 잡혀 있었다. 용호에겐 보호자가 없었다. 그는 멋쩍은 듯 아내가 일이 있어 잠깐 나갔다고 했다. 기준과 용호는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다운 흥분이 없었다. 그들은 할 말이 없는지 서로 시선을 피했다. 떨어져 살아온 세월에 대한 궁금증도 없는지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시간은 사람의 생각과 느낌을 함께 데리고 떠나간 것이다. 혜린은 어색한 분위기를 무마하려 억지 호들갑을 떨었다. 혜린 부부는 몇 개월 후 용호의 퇴원 소식을 들었다. 무쇠팔, 무쇠다리 용호는 이제 평생 휠체어에 의지해 이동하는 신세가 되었다. 기준과 용호는 이후에도 서로 연락하지 않았다. 이 소설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사람을 세상에 둘도 없는 사람으로 특징 짓는 것은 잘생기거나 못생기거나 하는 외형적인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명확하게 특별한 한 명의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오면서 한 줄 한 줄 쌓아 올린 행위들로부터 만들어지는 무형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작가는 처음 용호를 설명할 때 외모가 어떻고 옷은 어떤 것을 입었으며 하면서 인물을 묘사했었죠. 그런데 사실 그런 묘사는 어떤 영화에서 봤음직한 좀 건들대며 무식해 배는
캐릭터를 연상시킬 뿐 특별한 느낌을 주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소설이 한 개의 에피소드에서 다음 에피소드로 이어지면서 조금씩 용호란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 차곡차곡 쌓이는 사진들처럼 구체적인 느낌을 받게 되더군요. 그렇게 소설의 뒷부분까지 가서는 마치 내가 그를 한 번 정도는 어딘가에서 만났을 법한 사실적인 인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누워있는 그의 모습은 내 오래된 지인을 병문안 갔을 때 봤던 그 모습을 본 것 같이 왠지 안타깝고 측은한 마음마저 들게 하더군요. 이 소설은 인물에 대한 묘사와 설명을 과장되게 해서 독자를 불편하게 하지 않고 마치 내가 예전에 본 걸 그냥 너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야 라고 하는 것처럼 편안하게 들려주듯이 묘사함으로써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특별한 인물과 그의 이야기에 순간적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이야기적 장치가 잘 만들어진 한편의 베스트셀러 극장 같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네요.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송인자 작가의 단편소설 시간여행이었습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